something. 여러분 50만원치 상작강 합시다. 스쿼트 나오겠지? 50개면 몇 개 정도 깔려나? 60개, 70개? 어? 상자 가격 엄청 싸졌네? 게임스컴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트 가격 2,000원밖에 안 하네. 2,700원? 어, 아닌데. 아, 열쇠도 사야 되구나. 아, 어차피 여기서 충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스팀 여기 슬롯에 다 충전해서 사는 거잖아요. 그럼 바로 빨리. 왜 이렇게 안 사줘? 아니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상자. 어 뭐야? 이거 무엇이야? 잠깐! 106개 돼! 사, 키 26개 더 사야 돼! 26개 더 사야 돼. 아 충전 더 해야 돼. 10만원 충전 더 해야 돼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잠깐만 상자 깠어. 아 나 상자 하나 까버렸어. 106개 105개로 합시다. 하나 깠지만 100 105개로 합시다. 105개 따란. 어? 뭐야? 파란 바지 나왔다. 초록 바지. 이거 얼마였죠? 여기 파란색이 한 2에서 4만원 정도 사이인가? 그렇고 여기가 이제 가격이 한 10만원? 그 정도 되나? 여기 내가 2-30만원, 이게 한 4-50만원? 어? 파란색 또 나왔다. 빨간 80이라고요? 개비싸네. 어? 파란색 또 나왔다. 파란색 왜 이렇게 잘 나와? 일단 이거 두 개 얻었네. 지금 10개 정도 갔네. 아 근데 까는 뭔가 이거 뽕 하고 오버워치 까는 것처럼 디디링퐁 하고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. 어? 이소룡 세트 얻었다. 안 나오네. 나 편집자한테 효과 넣어달라고 했다. 뿡 하면서 그 딱 뜨면 부르르 빵 터지면서 그 막 그 모바일 게임 이렇게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. 어 모바일 게임 그 상자 깔 때 빵 터지는 그런 거. 나 지금 아예 나왔어. 하나는 나오겠지. 와 확률 진짜 엄청났구나. 이소룡 바지 또 나왔다. 파란 것만 다섯 번째 뜨는 건가? 아니죠 아니죠. 저 치마 뜰 때만 나와야지. 치마 뜰 때만 뒤 어? 하고 뻥 하고 이렇게 와. 치마 확률 5%라고요? 그럼 100개 가면 5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? 오! 보라색 하나, 신발, 스니커스. 오! 이거 떴다. 0.8%라고요? 그럼 몇 개까지 나오지? 120개까지 하나 나오는 거예요? 110개? 이 소리는 잘 나오네. 아
아니 거의 반을 깠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. 이것도 안 보이네. 나 이거 끼고 싶어. 나저 남캐한테 저거 핫팬츠 입히고 싶어. 저거 남캐한테 엄청 어울리던데. 파란색. 이거 나왔다. 카모캣. 파란색 다 나왔어. 일단 파란색 다 뽑았어요. 트레이닝 탑. 이거 두개 뽑았어. 이렇게 4개 남았어요. 이거 이렇게 뽑으면 돼. 아, 반 넘게 깠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냐? 80에 사서 다시 까야지. 80에 판 다음에 다시 까야지. 집만 나오면.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? 도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와, 진짜 너무하다. 확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모자. 이것도 6만짜리라 했었나? 파란색인데 이거는 비싼가 보네요. 확률이. 이소룡하고 이건 개잘 나오네? 아, 이소룡 바지만 몇 개째야? 아, 제발, 27개인데. 와! 이소룡 바지 지금 5개째인가? 4개째인가? 20개 남았다. 와! 와, 너무 안 나오는데? 아니, 여기 이건 왜안 나오지? 이거 빨간색은 안 나온다 쳐도 이쪽 색깔은 왜안 나와? 와, 진짜 확률이, 확률 너무 낮은데? 아무리 스킨이 중요한 건 아니라지만, 확률 너무 낮은데? 와. 일반인들은 치마 얻지도 못하겠네? 와, 나 진짜 이렇게 확률 낮을 줄 몰랐어요. 확률이 낮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. 와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빨간색은 안 나온다 치더라도 이 퍼플 쪽은 왜안 나와? 아이, 무슨 1080ti 하나 살 돈이야. 장난, 아! 투자한 그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지, 진짜. 돈 찢어버리는 맛이 있는데 푸시고 푸시고 팡 푸시고 팡 이런 게 효과가 있어야지. 하스스톤도 막 푸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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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펑펑펑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로 주머니에 손 넣는데 돈 어디서 흘리고 이미 돈 없어. 상자깡 해야지 하고 주머니에 딱손 넣는데 없어 돈이. 상자깡 해야지 하고 뒷주머니에 딱손 넣는데 지갑이 없어. 어디 갔지? 나 지갑 흘렸나봐요. 존나 짜증나는 거야. 근데 이제 오버워치나 다른 하스톤은, 쇠지폐, 빳빳한 쇠지폐 꺼내가지고 반으로 착 찢는 그런 느낌인데, 그러니까 돈을 버려도 그런 기분이 있잖아. 확률 진짜 극혐이네. 나 진짜 이 정도까지 확률 극혐일 줄 몰랐어요.
아. 떴어요? 안 떴어요. 몇 개 까는데요? 105개. 에? 105개. 에? 리얼리? 105개? 어디 갔냐? 팔라고 해도 이건 또 없네. 지금 못 팔아요? 얘 옷 나머지? 깐 거? 설마 없고 며칠 뒤에 깔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지? 팔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지? 못 팔아요 그거. 상자만 팔 수 있던데? 지금 옷 못 팔아? 10일 네. 지나야 된다고요? 아 멋진다. 저런 105개 사비로 깐 거예요? 네. 아 진짜 너무하잖아. 60만 미쳤다. 플레이스테이션 한 개 만을 사니?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사니? 미친 거 아니? 그거를 왜? 왜 그런 욕심을? 아, 나 이제... 오늘 번 돈 20만 원 다 쓰셨네. 아, 나 진짜 이 정도까지 확률 나올 줄 몰랐어요. 왜냐면 그냥 치만만 안 나온 게 아니고 그 밑에 단계도 하나도 안 떴어요. 아, 그래요? 그 노란색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? 아... 아, 그쵸. 노란색, 파란색, 저런... 파란 상자니까. 아유, 저런... 그 확률이 낮아도 너무 낮다. 와, 나 진짜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보는 줄 알았어.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도 50만 원 까면 그래도 최고 등급 하나는 무조건 뜨게 막 그런 거라도 있지. 이거는... 와, 어이가 없네. 어이가... 와 야, 여기서 한국 게임이 나오네. 이때까지 와. 한국 게임 같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국 게임이 나오네. 저런 오버워치는 전설 스킨 확률이 7%인가 그래요. 엄청 높아요. 근데 나 지금 105개 까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. 심지어 그 전 등급도. 아니 최고 등급 안 뜬 거네. 그럴 수 있지 희소성을 위해서. 근데 그 전 등급이 왜 안 떠? 누지! 나 치마 아 나 치마 안 바랬어 진짜. 나 핫팬츠 하나만 나오면 됐어. 아.